우리 오늘의 핵심 verse, 핵심 저희들 딱 두 개 보겠습니다. 10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자, 10절 말씀에 자, 누구를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못 봤는데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할 때까지 여쭙니다. 자, 누구를요? 그렇죠, 형제들요. Right? Brothers and sisters. 자, 형제를 어떻게 하여? 네, 우애하고 아니면 사랑하여. 네,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또 뭐를 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네 가지 단어를 봅시다. 형제를 아니면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respect, love 하고 존경하기를 respect, honor 서로 먼저 하여 make the other person first before you.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성도들의 무엇을요? 네, 쓸 것을 무엇을요? 공급하며. 그렇죠? 네, 쓸 것을 공급하며 share with one another. Sharing. 그리고 그거를 하며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 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share, 그리고 손 대접.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대접이라고 안 써 있어요. 몸 대접이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먹을 것으로 대접하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Right? Notice it says in Korean it says serve with your hands. 이게 참 신기해요. 오늘 저희가 말씀 볼 때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씩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진짜 깊이 단어의 중요성이 얼만큼 중요한지 보실 거예요. 손 대접이라는 거는 영어로 hospitality라는 거예요. 사람을 집에 내 집에 대접할 때는요, 그냥 어서 와 하고 좋은 시간 보내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설명 이따가 설명 드릴 겁니다. 손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면서 어서 오세요. 음식도 서빙할 때 손으로. 지켜줄 때, 보호해줄 때, 내가 지켜줄다. 손으로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주제는 바로,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그것입니다. 존중. 자, 따라해볼까요? 존중. 자, 지난주는 안혜곤 목사님께서, 자, 존중의 자체는 하나님부터 먼저 존중해야 된다. 아멘. 그 존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지, 나머지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존중을 하면 모든 사람과 이웃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 안 하고 이 세상 것을 먼저 존중하게 되면 거기서 존중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그거를 이어서 하나님을 존중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이 존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은 존중입니다. 근데 오늘의 서브토픽은 자, 따라합시다. 사랑과 겸손. 다시 한번 사랑과 겸손. 자,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랑과 겸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존중하는 것은요, 나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요, 존중은 무조건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겸손으로. 아멘.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oday's sermon, and the title is, of course, Respect All Around Our Church. 저희 교회 전체에 지금 같은 주제로 설교하고 있죠. Today's sermon is on respect. Last week, we heard that the very standard of our respect must be centered by God. 하나님의 중심으로 존중. It must be centered by God. That way we can learn to respect others. But if we respect the world first, if we respect other things, then that's why this thing called respect, it starts crumbling down. 자, 여러분, 어떨 땐 설교를 들으실 때요, 와, 진짜 신기하다. 참 새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Sometimes a sermon can be very new. Like, wow, I've never heard that before. 어떨 때는 설교를 딱 듣고 그 자리에서 도전을 받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 것이다.
Sometimes we receive a challenge. We get inspired. We say, yes, I'm going to live like this. 어떨 땐 설교를 들을 때 좀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겨요. 복잡해지고 질문이 더 많아져요. Sometimes sermons leave us with more questions than answers. 어떨 땐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딱 들어도요. 뻔히 아는 거예요. Sometimes a sermon is the obvious. It's the cliché. 항상 듣고 있는 평생도 들으셨고 처음 들었던 사람 평생 모태 신앙 때부터 들었던 그냥 딱 들으면 그건 당연한 거지. Sometimes we hear the obvious in sermons. Right? It may sound like another cliché.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Fellow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love one another. We have to serve one another. Isn't that pretty obvious? 좀 뻔한 거 아니니까 조금 실례지만. Right? It's very obvious. 그러나 왜 우리가 아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왜 다시 들어야 되냐면요. The reason why we listen to these, very, it seems very obvious, it can seem very cliche, but the reason why we listen to these sermons, 이 설교 시간에 왜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품어야 되냐면요. It's so that we're reminded of who we are, we can find hope and joy through it, and we can take action through the word.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사랑과 겸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베풀어라, 겸손해져라.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알고 있던 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가 그거를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다시 잡고 사랑하는 자녀다. 겸손하게 사는 디사이플이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찾고 그래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망이 있다. 희망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존중에 통해서 사랑, 겸손, 평생 뻔히 알고 있는 콘셉트.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사랑하는 존재이다.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실전을 할 거면 예수님처럼 닮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pray that for all of us, we may be able to find our identity, that we are created to love, created to live a life of humility, to be able to find hope and joy through love, and also to be able to take action and to live a life of love and humility, just as Jesus Christ has lived. 자, 여러분, 혹시 이런 gesture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제가 지금 이 액션 하시면요, 좀 웃으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세대 차이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 비전만은요, 참 다양한 나이대가 있어서요, 세대 차이는 없습니다. 아멘! 예, 뒤에 저희 40대 이상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어느 단어예요? Come on.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쿵쿵 치고 올라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없어요? 자, 오늘 참 당황스럽네요. 세대 차이 분명히 없는데. Alright, if I do this gesture, respect. 오, 알잖아요. I know you know. 네, 자, 러닝맨이나 아니면 무한도전. 여러분, 하 아세요? 네, 하 알죠? 예능인. 하가 제일 유명한 라인 중에서가 Big respect, big respect. 그쵸? 아시죠? 예, 아니면 힙합, Show Me The Money나 아니면 힙합 안에서 보시면 와우, respect. 여러분 이런 gesture예요. 예, 아니면 축구 보시는 분들, 예, 어떤 축구 세리머니는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Right, God이에요. 맞아. 하나님한테도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등등등 신한테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 가슴을 쿵쿵쿵 치고 위로하는 거 이거는 respect라는 액션이에요. 와,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오늘 우리 찬양팀 오늘 제가 매주마다 해드리잖아요. 아이고 참. 존중해줘도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끝내줘요. 자, respect요, respect. 아침 일찍서부터 섬기고 와서 연습하고 진짜 열심히 헌신하면서 진짜 핏도 없이 진짜 누구나 인정해주는 것도 없이 진짜 사랑해서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shift respect. 아멘. 그럼 한번 박수 쳐줄까요? 네, 진짜 respect.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respect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respect라는 단어가 존중. 자, respect 해주다, 존경해주다. 자, 존중, respect라는 단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자, 이 respect라는 단어가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어의 오리지는 레틴어지요. respect를 나누면요, re 하고 spect. 자, re라는 뜻은 뒤로, again. If we look at the word respect, re is the term, right? It's the word for again. 자, 예를 들면요, 다시 태어난다, reborn. 아니면 넷플릭스 다 끝나면 그 시즌이 다시 보게 된다. 그게 영어로 뭐라고요? rerun 한다고 하잖아, rerun. Right? 처음서부터 다시 또 방송을 한다. Right? If we see something on Netflix, the season's done. And you play it over again, we call that a rerun. Right? Re라는 뜻은 back. 뒤로 가서 again. Spect means to observe. 자, 보다. 자, 이게 어디서 나와요? 지금 A, B, C, D, E, F, G.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spect. 자, 안경은 spectacle이라고 불러요. 보이는 거. 아니면, wow, spectacular! 이거는 들어보시죠? spectacular가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게 와, 참 인상 깊다. 와우. That was spectacular. spect. 보이는 거. 자, 그러면 respect. to look at 보고 다시 본다. 자, respect는 어떤 뜻이냐면 what respect means is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다시 뒤로 볼 때 와. 진짜 존중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대단하다. 와, 내가 진짜 사랑해주고 싶은 것이다. 내가 진짜 존중하고 싶다. 이게 바로 respec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Respect. To look again, look back, and to see that that person has value. 내가 다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와, 진짜 존중해주고 싶다. 왜요? 소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위대한 리더자다. 참 진짜 나를 많이 도와줬다. 우리의 비전 마을을 이끌어간 우리 목자다. Respect. 여러분, William Ury라는 미국 author가 있어요. There's an American author named William Ury. And this is something that he says. 이런 quote를 얘기했어요.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William Ury says, human beings have a host of emotional needs for love, recognition, for belonging and identity, for purpose and meaning to life. If all these needs were put into one word, it would be respect. 자, 인간은 정서적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Emotional needs. Right? 내 감정이 채워지기 바라는 그런 needs 있어요. 자, 사랑받고 싶고, 소속과 정체성을 찾고 싶고 공동성을 찾고 삶의 복족과 그 뜻, 자, 이 모든 필요를 한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람은 존중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은요 존중이 거의 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서. However, as 안영호 목사님 mentioned last week, 안영호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존중이라는 것이 많이 깨졌어요, 요즘에. This thing called respect is very broken nowadays. 존중이라는 것이 많이 깨졌고 거의 대체가 없을 정도로 삐뚤어지게 존중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We live in a world today where respect doesn't even exist anymore. Respect is so broken, and it's all about fighting and who's better. 부모님 존중, 자녀 존중, 하나님 존중 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Right? Honoring your parents, respecting your elders, respecting children, respecting students, respecting one another.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그 다음에는 나는 마지막,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래 솔직히 그렇게 살아오기 힘들지요. The very reality is as much as this thing called respect has been broken down and it seems like it doesn't even exist anymore. As Christians, we know, as believers, we know that we have to respect means we have to love one another. I become last, lowering myself, hiring and celebrating others, serving others, love one another, love your enemies. But let's be realistic, let's be honest. It's very hard to live like that. It's because we're living in a world where competition, where we have to outplay the other people. 그게 왜냐면요, 저희가 살아온 사회하고 지금 이 세상은요, 누구보다 더 위에, 누구보다 더 앞서 나아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내가 성공해서 좋은 리더도 앞서 나아가는 것은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People trying to survive.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You guys all know Squid Game? It's all about survival. It looks like they're respecting one another, but really there is not an inch of respect. 오징어 게임 안에는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누가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존중하는 척처럼 하지만 도움을 받을 때 이제 끝나면 이제 아웃을 시켜버리면 된다. People pretending to respect one another. 존중은 그냥 진심으로 안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짓밟고 넘어갈 수 있게 위해서 Rather than respecting people, it turns into fearing people. 우리 이웃을 존경하는 것보다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려웠다는 것이 영어로 fear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성경책 안에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경외 영어로 fear 두려움 fear도 있지만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누군지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박 큰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예배할 때 두 무릎을 꿇고 fall down 주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Fear, 경외,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누가 와 권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하면 두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존중하라. 이 경외라는 fear가 아니라요 두려움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Again, we're supposed to be respecting one another, but we're not fearing one another out of respect. We're fearing one another out of power, out of money, out of trying to outlive other people.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 어느 정도냐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 out 시켜버려야 된다. War starting because countries do not respect each other. 나라 사이에도 전쟁 생기는 이유가 존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희 나라보다 더 세다 꼼짝하지 말라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마라 아니면 우리는 미사일을 쏠 거다 여러분 지금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이스라엘과 가사에서 서로 미사일 쐈어요 그것도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그 존중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All around the world, wars happen because countries cannot respect one another. Political fights because leaders cannot respect one another and also respect the people they're serving.
정치 속으로도요, 리더자들도요, 이 경제 속 안에서 정치하시는 우리 리더자들도요, 싸움 있는 이유가 존중을 못해주기 때문이에요. 서로 리더자들끼리도 존중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그 나라의 사람들 존중해줄 수가 몰라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Students do not respect teachers. 학생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존중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존중을 많이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All around the world. Students not respecting teachers and vice versa. Teachers not respecting students. Students not giving respect to those who are educating them. But also in the same way, teachers also not valuing the education of the students.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존중을 안 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에, 그냥 돈만 벌고 얘네들 대충 가르치고, 에, 니네들 어차피 뭐, 어차피 가서 뭐 이렇게 될 건데. 존중. Now, I'm going to mention later. 자, 여러분, 직장과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competition이에요. 어떻게 서로 존중을 해요? 웃으면서 착한 척 하지만, 그래, 아, 저 사람 참 얄미워. Right? When we even work in our social lives, we act like we care, but deep inside, I have to survive. You know, I'm sorry to say it, but there are so many snobs in this world. I'm very sorry to start my sermon like this. But I always want to lay the reality before we get to the message. 자,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설교 말씀 전에 제가 진짜 현실을 먼저 깔아야지 왜 우리가 뻔히 아는 이 사랑과 겸손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진짜 실례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왕재수들도 엄청 많아요. 왕재수. 왕재수가 뭐지요? Oh, look at me. 우후. 와, 자, 학교를 얘기할게요. 어, 제가 제일 싫어했던 애들이요. 와, 난 90점 받았다. 오, 난 어제 다 놀고 했는데 98점 나왔다? 어, 얄미워. 혹시 그런 친구 있는 사람, 손 조심하세요. Right? Snobs. Like people who just come in. They always have to be on top of you. They always have to do more. Too much. 너무 too much 하는 사람들을, 지금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제가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I'll pray for those who are going, yeah, I know people like that.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재수요. They do too much. They try to outstand other people. It's all about them. 그 사람들만 위해서예요. 항상 me, me, me. 내가 잘했지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지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와 진짜 끝내준다, 눈에 튀는 게 이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의 이익대로 한 발짝, 꼭 한 발짝 더 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어, 저도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사랑과 겸손으로. 그러나 그게 존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95점 받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똑똑해. 날 존중해줘. 여러분, 존중은 내가 먼저 받아야지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시험 잘 보게. 이게 존중이 아니에요. Guys, what I'm trying to say, church, what I'm trying to say is you never see respect. It's not something you're going to receive. You don't wait for someone to respect you. You have to respect people first in order to receive respect back. Amen? 존중을 해줘야지요. 겸손과 사랑으로 먼저 베풀어야지 존중을 받게 된다. 아멘. But snobs, 왕재수스. 야, 난 어떤 respect me. Respect. They want to but that's not how it works.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마학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아멘한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본인들이에요. 저도 시험 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많습니다. 인간이에요, 저희도 다. 교회에서도 나도 기도 모임 다 참석하고 훈련 다 받고 even in church, I work hard, I serve a lot. 근데 어떻게 나보다 한 달만 다녔던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될까? 어떻게 더 인정을 더 받을까?
이거 안 다닐래. Hey, I don't want to go to this church. How could somebody who went to church less than me? I have served, I have prayed. How come people don't respect me?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요. 존경을 못 받기, 존중을 못 받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을 못하고 사람들 감성하지 않고 내가 얼만큼 이것이 존중의 문제야. You know, as Christ followers, yes, many times we fall into the trap of raising ourselves up, trying to lower others. But again, however, in order to receive respect, you need to give respect first.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동생, 형, 동생 사이에서, 여동생, 누나 사이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 오늘의 핵심은요, 존경은요, 그 사람이 먼저 줘야지 내가 주겠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Again, it's not I'll receive respect first and then get respect. It's about putting others first. You see, what we'll see today is that respect is two things. 오늘 딱 두 가지 말씀 나누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가 아니다. 와, 이런 것을 반영을 잘 하셔요. 자, 딱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안에 얼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지 다시 깨닫기 바랍니다. Two things today. 첫 번째는요, 존중은 사랑입니다. 아멘. 자, 따라할까요? 자, 첫째는요, 존중은 사랑이다. 자, 오늘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존중은 사랑이다. 자, 뒤에 사람 보고 존중은 사랑이다. 자, 이제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아직도 낯설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간에서 목사님들 물 마셔야 돼서 인사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솔직히 한 5% 예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가요. 나는 너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랑을 나누면 존중해준다.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내가 내 형제와 자매로 존중해준다. 그래서 인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만큼 답답했을까요? 코로나 3년 동안 인사도 못하고요. 마스크 끼고.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 공동성, 존중하는 것을 다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e have to respect one another. We have to really respect one another. And this is exactly what Paul is saying in the book of Romans. Right? Paul, his very point is we have to live like Christ.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 책 안에 로마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왕 대신 예수요. 여러분, 왕 제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요. 왕 예수처럼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제가 일부러 라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왕 제수처럼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낮은 곳까지 낮게 살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제가 다 요량을 못 드리지만 로마서의 책은요, 바울이 썼어요. 자, 로마서에 짧게 예시 몇 가지 드리면요,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That's what Paul is saying. Paul is saying, don't live like a snob. Live like Christ. Humility, love. And Paul starts off with, in the book of Romans, by explaining the doctrines of salvation. 네, 구원론 대해서. 죄면 죽음이 따라온다. Right? If you sin, it leads to death. But what's the head up? What's the solution? 은혜다. Grace is the answer. 또 다른 것이요. 기쁜 삶. 우리가 왜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자,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고, 자, 믿음으로 살아라.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것이 있어요. Right?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거를 통해서 기쁨 삶을 살 수 있다. 왜 기쁨이 있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제일 대박인 약속은 구원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It's a message of salvation, of hope, of how we are not justified by the law, but justified by grace through faith. How the Spirit works in our lives. 성령님께서 각자의 은사가 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있어요.
Right? You all have your spirits, your gifts. Use it. Right? Salvation is not about how good or bad we are.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잘 났다, 우리가 얼만큼 존중했나, 얼만큼 존중 안 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의 말씀에 그것이 true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존중해라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안 읽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요전입니다. Living sacrifice. 내 몸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산 제사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도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too much 하지 말자. 왕재수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Live wise. 지혜롭게. Humility.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예배에 대한 것을 합니다. 3절에서 9절은 지금 읽은 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보셨지만 그 사랑과 겸손에 나옵니다. Now, as I mentioned earlier, we need to give respect in order to receive respect. As I mentioned, the first part today, 오늘 첫째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보기 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what is love? What is love? 진짜요. Baby, don't hurt me. Love. Bum, ba-da-ba-bum.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What is love?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look at love? It's in verse 10, 바로 이 10장에 나오죠.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본 이유가요. 사랑이라고 그럴 때 노래가 생각나고 또 연애할 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영화도 생각할 수 있고 노래가 생각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많은 의미와 뜻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요, 사랑이라고 그랬대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면요. 일단 오늘 딱 네 가지, 핵심적인 네 가지요. 자, 이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 자, 에로스. Romantic 한 거예요. You're so beautiful. Ooh. Romance. 그게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에요. Right? 남과 남이 사랑하고 성적으로 사랑 right? 육체적인 에로스도 있고 마음적으로 에로스 로맨스라는 사랑도 있고요. 또 스토르게. 자, 스토르게는요 이 자연스러운 가족 안에서 나오는 사랑 자연스러운 이 사랑이에요. Right? It's like family love. A very natural love. Something you can't make and something you can't take. 가족의 같은 사랑. 우리가 가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족 안에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끝까지 사랑을 되는 거예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 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자, hey brother, what's up? My sister. Brotherly love. 친구 사이에서 우정. 깊은 friendship, 사랑.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 love.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 100% 이해 못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합니다. 나는 사랑해. I love you. 아니면 사람들 다쳤대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도 진짜 자주 쓰는 거예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어떤 정체적 거는 뭐 인종차별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체적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요. 여기 한국에서도요. Love wins. Hashtag 쓰는데도 많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되지. 모든 사람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면 돼. 다 받아주면 돼.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 중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해서 기회를 줬지만 이는 믿는 자에게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은 진리, 그 진리의 얘기는요. This word love is used so lightly today and is misunderstood. Right? Hashtag love wins. I don't mean this in a political way. But really, we really need to think. Yes, love does win. I'm sure, 저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이 진짜 해답이다. 그러나, but we can't use it so lightly. Accept everyone. Because we know that the God of agape love, yes, this love is invited. It's open to all. But only the salvation comes to those who believe in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Amen?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요, 우애라고 나와 있어요. Brotherly love. Right?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 형제를 사랑하며, right? 그리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인정하며, right? 우애, 이거는 바로 이 필리아라는 단어예요. 우정, 친구들 사이에 있는. Right?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빠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사랑하나, 그게 또 섞여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할 때 서로 우정 있으면서 믿어주고 겸손하게 섬기라면서 가족인 것처럼 그런 사랑, 너희가 엄마 뱃속 똑같은 엄마의 뱃속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자, 영어는 devote to that. 그거 안에 우애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깊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피는 안 섞였지만 이게 어떻게 되지요? Right? There's some people who may ask, how are we brothers and sisters?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교회에서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Because you're my brother and you're my sister. 육체적으로요? No. 영적으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같은 뱃속 안에서 같은 가족 안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Reborn again. 하나님의 가정 속 안에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 필레오스 스토르게, devote, 우애라는 단어예요. So who are we?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이 설교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왜 서로 사랑해요? 왜 겸손하게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멘. 서로 왜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용서받는 자다. 너도 진짜 위대한 간증이 있구나. 나도 그 같은 간증이 있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나도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진짜 힘들었구나. 너도 죄에도 빠졌구나. 그래, 괜찮다. 내가 섬기며 도와주고 우리 서로 존중하며 함께 예배 들으며 회복하며 transform 되자. 변화된 삶을 함께 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Children of God. We are reminded, why do we have to respect one another? It's because of our core identity as children of God. We are no different from one another, especially in the body of Christ. 특히 이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We are all children of God, a God who loves each and every one of us the same. Amen? It's in our DNA. 여러분, 우리의 DNA 안에 있어요.
어느 정도요? 요한일서에서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아멘. This is a very famous verse in 1 John chapter 4. It says, God loved us, so we love because God first loved us.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Right?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완전한, 완벽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라 사랑이 누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ask you again, as it says here, if we know God, God lives in us. If we love, that means God lives in us. And when God lives in u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So I ask the question, not what is love, but I ask, who is love?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 아니라요,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100% 인격이고 사람이면서 신이면서 우리가 전혀 100% 이해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아멘. Love is God. God is love. It is not a force. It is not something that makes two people love each other. It is God. It is love is a being. A real alive being.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랑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랑을 너무 쉽게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랑 다 하면서.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Do you truly know who love is? 여러분들 삶 안에 누가 사랑인지 진정하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진정하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그 조건 없는 끊임없는 위대한 하나님 그 사랑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I pray that that very love dwells in each and every one of us.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Again, love is not a force. Love is a real being. It's agape. Unending, unfailing, everlasting love. That's why in verse 10 again,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Right?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10절 말씀 그 끝에 부분 보면요. 올려주세요. 10절.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그 끝에 보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존경하기를 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자 다시요. 서로 먼저 하며 자 서로 둘째 치며 서로 셋째 자 서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며 자 따라 합시다.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이 먼저 합니다. 네 여러분 어색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네, 사랑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말로만 많이 하는데요. 액션이 따라가지 않아요. 네, 사랑합니다. 으이그, 꼴 보기 싫어. 아, 같이 또 일해야 돼. 아, 저 사람 참 답답한데. 진유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말로 사랑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낸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내야 된다. Respecting one, outdoing. 영어로요, outdo one another. 전 이 영어 해석이 너무 좋아요. Outdo one another. 어느 정도 먼저 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제수지 해도 돼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이런 거예요. 약간 좀 낯설었는데요. 아, 오늘 너무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진짜 대단했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자매님이 너무 너무 늦어서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진짜 끝까지 하셔도 돼요. 진짜 여기 써 있어. 서로 먼저 하면 영어는 outdo one another. 내가 섬기는 것과 존중해 주는 거는 이웃보다 그거는 더 알아. 이거는 오버해도 된다.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아, 제가 섬기드릴게요. 밥 사드릴게요. 이거 많이 하자. 아니에요. Right? It's what our Koreans do best. Oh, no. I'll do it. No. I'll do it. No. 진짜 잘하잖아요. Right? 서로 먼저 하며 respect one another. Why? 왜요? 왜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Right? The person first lift each other up rather than trying to push each other down. 사람을 먼저 해주며 사람을 짓밟혀주고 에이 그거밖에 못해요? 에이 내가 할게요. 한번 봐라. 에이 밥 대접해 주실 거예요? 아 어떻게 대접했는지 싼데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한번 쏠게요. 사람이 먼저 여러분 존중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다라는 것은 그 핵심 중에서 포인트 중 하나가 Don't expect anything in return. 내가 무엇을 받는다 생각하면 절대랍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너가 나를 존중해줘야지 내가 존중해주겠다. 그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중하라. 사람을 먼저 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둘째 첫째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은 겸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존중은 겸손이다. 존중은 겸손이다. 아멘. 존중은 겸손이다. You know, there's something called one-upmanship. 심리학 안에서 one-upmansh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든 one-up을 하려고 그래요. 자, 싸울 때 너가 틀렸잖아.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말 하는 거 모르잖아. 에이, 또 그러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 가볼 때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멈추는지. One up. 일터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족 속 안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래요, 미안해요. 서로 사랑하면 용서하면 되는데 one-up 게임을 노느나 그래서 존중을 못하는 거예요. We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one-up people, trying to prove ourselves and waiting for the other person to fall down. But again, we are not outdoing each other out of selfishness.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더 업하라. Amen. Outdo each other in love. And the perfect example is Jesus. 그를 제일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에이, 넌 율법 이거밖에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근데 사람은 그냥, 에이,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했잖아. 에이, 아이, 참,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거룩한 바보를 사셨어요. 실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바보라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저를 멘토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역할 때 서로 교회에서 일할 때는 성도들과 리더자들도 거룩한 바보를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래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진 않다. 그럼 나도 살짝 그냥 바보처럼 모르는 척 해주면서 같이 걸어가자. 그것이 거룩한 바보예요. 예수님도 거룩하게. 자, 바보는 아니셨지만 그냥 표현적으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함께 그 거룩한 삶을 걸어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저희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6절에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He was not equal to God, the very nature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비워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 모습을 비워서 인간이 됐다 이런 비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비웠다 해서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에요. 비웠다는 것은 진짜 땅바닥 끝까지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like humans 거룩한 바보요 사람들의 똑같이 사셨고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perfect한 example이에요. 낮추셨어요. Christ Lord himself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급병원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멋진 말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으시고 당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멋진 교회를 짓어서 설교하신 게 아니라 앞마당 뒷 풀다리 있는데요 설교하셨고요. 큰 VIP 클럽 아닌 성도들의 집에서 함께 먹으며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 망신당할 정도로요 십자가에 뻘개 벗어 죽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존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죄 때문에 배신을 해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존중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Christ loved us until the end. Watch, he was standing. 서 계셨지요? And then he was whipped. 휘둘러 매들었지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또 들으셔야 했어요. 넘어지셨어요. 십자가 들다가 땅바닥 치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숨을 쉬는데 다시 또 숨이 없어서 이제 죽었어요. 머리도 숙이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다 생각하면 다 내리는 모습들이에요. He says,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해 줬어요.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남자 중 한 명. 주님, 저도 함께 천국하고 싶어요.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어머니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시고 Woman, behold thy son. 어머니 딱 보세요. 아들이 됩니다. 나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도 존중했어요. 목마르다. 그래 나를 죽인 군인들도 있지만 그래 너도 할 일은 하고 있잖아. 무리대로 줘라. 그래 그 일하는 것을 존중해 주겠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아버지,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다 존중하셨어요. 겸손하게 했었어요. 죽음에까지요. To death. He descended into hell. And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men.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은 사랑이고 존중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존중은 사랑이고 존중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날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그 빌립보서 아까 전에 읽었던 거 9절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의 삶을 살으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으며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존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나를 끝까지 존중했구나 그럼 너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너를 올려주겠다 어떻게요?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every knee shall bow 모든 무릎을 꿇고 every tongue confess 모든 분이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것을 올려 존중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let's not live a one up life. 계속 one up 내가 주는 더 내가 주는 that's not humility. Living a life of humility and respect is living a one down life. 여러분 one down 우리가 낮춰지는 자세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자세가 어느 자세인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영어로 fall face down.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안에서 무릎을 꿇고 face down 얼굴이 땅을 닿을 정도로 정도가 아니라 땅을 그냥 닿고 face down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하면 이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존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서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로 끝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으로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로마서요. 그 끝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오늘 읽었던 요절 8절 전에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게 해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this is the big point. Sincere love. 진심 있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악이다. 누구를 짓밟히면서 살지 말라. 그건 악이다. 그러나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며 우리도 그 사랑과 그 겸손한 삶을 우리가 한 가정으로서 한 비전 마을로서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그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